청춘.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 노래교실 MC를 맡은 카사노바를 부르는 가수 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승근 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노사연 씨의 바램 이런 노래들 좋아들 하시나요? 네. 이 노래가 그 큰 사랑을 받기까지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악성 댓글이요? 악성 댓글 있으면 안 되지요. 정말 좋은 노래는 특별한 무엇인가, 막 작곡을 하는데 특별한 소스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악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노랫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공감하세요? 네. 네, 좋은 노래말. 오늘 저희 청춘 노래교실에서는요, 좋은 노래, 좋은 가사말, 좋은 노랫말을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저에게 그냥 쏙쏙 좋은 노래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정말 센스 있게 가르쳐 주실 센스쟁이 진양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행복한 노래 강사 진향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예. 아, 오늘 처음으로 성경님과 함께 청춘 노래교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노래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램이란 노래는 여러분이 참 사랑을 하시는 노래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에 가장 마음에 드셔요? 그렇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의 위안을 삼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인생과 바램은 아마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들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노래 당신 사랑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가지고요, 속속 들어오는 노랫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먼저 스타트 음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옆 사람을 딱 보시면서 당신 사랑 내 사랑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작. 당신 사랑 내 사랑. 네. 사랑 사랑 사랑을 뭉쳐 널 향해 쏘았다. 사랑 사랑 사랑을 태워 널 향해 날렸다. 속속 들어오는 가사죠. 예, 한번 아름다운 노래 신나는 노래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사랑 내 사랑 누구 노래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제 노래교실 백댄서님들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빨리 나오세요. 예, 당신 사랑 내 사랑 들어갑니다. 자, 아, 입꼬리 거시면서 주주주넷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쓰시면서 가요 가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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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뭉쳐 내 향해 쏘았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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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태워 내 향해 날렸다. 에이 천리길 마다 안고 보고 싶었어. 결처럼 새콤한 손을 올려주시고 결처럼
꽃처럼 새콤하고 달콤한 사랑 가슴에 아름다운 색이 그 이름 내 곁으로 돌아와 나만 보고 달려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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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내 당신은 내 사랑에 이어서 여러분은 항상 젊어지고 싶죠. 예, 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40대, 마음은 영원한 40대잖아. 그렇죠. 자, 갑니다. 다시 몸풀이 곡으로 영원한 40대. 여러분, 우리는 40대. 자, 가요. 시간입니다. 자, 가요. 준비. 하나, 둘, 시작. 나이 묻지 마오. 에이, 잊은지 오래라오. 에이, 마음은 아직도 이빨 청춘이지. 그렇죠. 자, 신나게. 소리 시작. 오, 예. 30대 목소리 시작. 오. 선생님 20대 목소리는 없어요? 20대 목소리자. 20대 목소리 시작. 아 좋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영원한 40대 아니고 딱 보니까 20대 같았어요. 20대. 다들 젊으시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